요즘 남극에서 왔다는 펭귄 크리에이터 펭수가 인기죠. 그런데 고속버스에서 기사가 시속 100km로 운전을 하면서 펭수 동영상을 보는 모습이 승객들에게 포착됐습니다. 펭수가 아무리 좋아도 이러면 안 되겠죠. 공국진 기자입니다. 버스 기사가 한쪽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앞에 매달린 휴대전화에선 동영상이 틀어져 있습니다. 주변을 의식한 듯 몇 번씩 뒤를 돌아보면서도 기사는 휴대전화 화면에서 좀처럼 눈을 떼지 못합니다. 영상이 끝나자 또 다른 영상을 틀기도 합니다. 승객 30여 명을 태우고 서울에서 전주로 가던 고속버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펭수 영상 있잖아요. 요즘에 많이 보는 거. 그거를 거의 3시간 내내 보시더라고요. 항상 그렇게 타보니까 되게 불안하죠. 기사는 영상을 보며 시속 100km 속도로 고속도로를 달렸고 승객들은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반응 속도가 느렸다는 게 눈에 확실히 보였어요. 비까지 오는 상황이었어요. 운전 중 영상물을 보면 벌점 15점과 함께 승용차 6만 원, 대형 7만 원이 각각 부과됩니다. 전문가들은 주행 중 영상 시청은 사고와 직결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보는 것이 한 80%, 판단하는 것이 15%, 브레이크가 5%예요. 보는 것을 놓치면 사고예요. 영상을 보면서 운행한다는 것은 사고를 안고 가고 있다 이렇게.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버스회사 측은 운전기사가 잠을 깨려 노래를 들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해당 기사를 운행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내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